경기도가 청소년 갈등 타파를 위한 UCC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도내 청소년들의 갈등 인식 개선 프로젝트, 갈등 우리가 풀어보자, 경기도 청소년 갈등 타파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도내 중 고등학생과 공고일 기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10인 이내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 전반에서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공익 광고, 뮤직비디오, 역할극 3개 분야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3일까지로 도는 창의성, 적합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실무평가, 2차 본선평가를 통해 오는 12월 7일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우수작 수상팀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 최우수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우수작 수상팀은 우수 상장과 상금 50만 원, 장려작 수상팀은 장려 상장과 30만 원이 각각 주어집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통합 공모 게시판 공고문 내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스캔본을 작품 영상과 함께 다음 달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접수 이메일 또는 도민관협칙과 갈등조정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남권 경기도소통협치국장은 수상자들은 향후 동네 청소년 갈등인식 개선교육 자료와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전에서 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작품들을 많이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